공부어머니를 찾아준 의뢰인 또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되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스튜디오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멋지다. 자, 진짜 반가운 얼굴이 네. 나와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아, 일단 예, TV에서는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와보니까 무슨 이혼 법정 이혼 법정 저희 아직 아니요 저희 아니, 이혼 안 할 거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지? 아니, 그럼요. 아, 예, 이제 좀, 아니, 약간 예. 현장에서 보면 조금 예. 차가운 분위기가 맞아요. 느껴지긴 아, 하죠. 그랬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효주 공주님 아빠 배우 이창훈입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효주의 엄마이자 배우 이창훈 씨의 아내 김미정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미인이시네요. 최근에 뭐 많이 잘못하셨어요? 생일 축하해. 아유. 이게 M입니다, M. 고마워, 오빠. 너 하지마, 상규 씨라고 해. 엄마의 바다. 그럼 너도 당사 씨한테 엄마의 바다. 그렇게 해줄게. 아, 이때 대단했죠. 맞아요. 전쟁무사라. 김남찬 동지. 여기선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유, 최고의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창훈이군요. 사랑합니다.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이뻐라, 진짜. 아유, 딸바보가 안 되실 수가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창훈 딸, 초등학교 5학년 이효주입니다. 근데 그 옷이랑 너무 비슷해. 옷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꽉 붙이면 안 되잖아. 봐봐, 다 보이잖아. 아유. 엄마 애기 같고 효주가 엄마. 효주 별명이 효준마예요. 어른처럼 아줌마들이 수다 떨듯이 대화가 통하는 아이, 그래서 별명이 효준마예요. 근데 봐봐, 엄마도 사고 싶은 게 청소기였어요. 그래서 청소기 샀어. 사고 났는데 몇 년 뒤 또 신형 모델이 나왔어. 이것도 갖고 싶잖아.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그걸 살 걸 또 바꾸려고 그랬잖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말 진짜 잘해요. 아나운서인 줄. 저 말 실력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 맞아요. 아. 저희 딸이 이제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그래요. 그런 감정적인 아이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